안녕하세요, 브라운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종류의 상사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진짜 짜증나는 상사 유형 중에 하나가 진짜 작은 일 하나하나 참견하고 이메일 막 무슨 단어 썼는지까지 참견하면서 왜 이렇게 했냐 막 추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알려드린 표현은 그런 사람들을 묘사하는 바로 표현입니다. 그런 작은 거 하나하나 다 참견하고 막 그거 하나하나 조종해야 되는 사람들의 행동을 breathe down someone's neck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묘사를 합니다. Breathe down someone's neck, breathe down my neck, breathe down your neck. 이거는요, definition을 볼 필요도 없어요. 시각적으로 상상을 하면 아주 이해하기 쉬운 표현입니다. 이제 컴퓨터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 상사가 제 바로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 모니터를 보면서 하나하나 시비를 거는 모습. 제 바로 뒤에 바짝 달라붙어서 이렇게 내려다보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숨 쉬는 게제 여기 목 뒤에서 그 느껴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거를 상기하면은 왜 이런 다, 이 그렇게 행동하는 상사를 breathe down someone's neck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문도 아주 쉽습니다. It's awful having a boss who breathes down your neck all the time. 그렇게 항상 이렇게 진짜 작은 거 해도 이렇게 참견하고 맨날 이렇게 네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모니터 보면서 막 이렇게 하나하나 지시하는 사람 그런 보스를 갖는 것은 정말 어플한 일이다 라고 적혀있네요. Breathe down someone's neck 말고도요, 이러한 비슷한 행동을 가리키는 동사도 있어요. 바로 micromanage입니다. 그래서 micro는 진짜 작은 걸 얘기할 때 micro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거 하나하나, 이메일에 쓰는 단어 하나하나를 manage 하는 사람을 한다고 할때 micromanage라고 하고요. 이거를 명사형으로 er을 붙여서 micromanager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스는 나의 매니저는 micromanager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Breathe down my neck, breathe down your neck, breathe down someone's neck 이라는 표현을 쓸 때요.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요. 일단 첫 번째는 breathe는 breath랑 breathe랑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breath라고 하면은 명사가 되는 거고 breathe라고 드 발음을 하셔야 이게 동사가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항상 breathe down 한 다음에 내 목에다가 숨을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on이라는 전치사를 맨날 붙여가지고 breathe down on my neck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on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 breathe down your neck, breathe down my neck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항상 someone's neck입니다. a neck 아니고요, the neck 아니고요. 항상 your neck, my neck, his neck, her neck 뭐 누구 사람 이름의 neck 이렇게 식으로 항상 누군가의 소유격으로 써서 목을 가리켜야 된다는 점. 여기까지가 사사건건 작은 일에도 항상 조종하려고 하고 참견하려고 하는 상사들의 표현을 마이크로매니지 한다, 그리고 breathe down someone's neck이라고 한다라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도움이 되는 표현이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어 표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안녕!